도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이사가 실적 감소 우려에 대해 다양한 성장 전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사는 어느 기업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해왔다며 실적 감소 우려에 따른 고평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동물용 진단 시약 회사를 인수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 및 바이오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오늘부터 9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공모 청약은 13일에서 14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달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